안녕하세요. 네, 한국가요방송 가요콘서트 MC를 맡게 될 가수 겸 박동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요방송 가요콘서트의 MC를 맡게 된 가수 겸 MC 조영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2017년도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3월입니다. 네. 네, 이제 어제 보니까 제가 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남한산성을 한번 올라갔습니다. 남한산성 그 등산 자락에는 벌써 이렇게 새봄을 알리는 봄의 새싹들이 아주 그냥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한국가요방송 위치가 성남에 있죠? 네. 네, 그죠? 네. 남한산성 전기를 받아서 우리 가요방송도 세계로 무궁무진하게 뻗어갈 것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깊이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다 저기 회장님이 허락하시고 부회장님이 허락하시고 여기 그래서 참. 자, 그렇죠. 예, 예. 우리 가요방송은 우리 대들부이시자 지주신 우리 이성대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네. 예, 우리 이성대 회장님께서 저희 가요방송만 또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대적으로 봉사활동을 우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도 지금 봉사활동을 아마 하셨죠? 네. 오셨어요? 네. 아, 예, 방금 도착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냥 그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속담이 아주 우리 이성대 회장님한테 걸맞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불철주야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불철주야 우리 이성 대장님이 사실 진짜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가버리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 그래요. 잠도. 예. 예. 예, 그만큼 바쁘신데도 와중에도 저희 한국 가요방송을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신 우리 이성 대장님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늘 힘내시고 건강하시라고 우리 힘찬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우리 한국 가요 방송 콘서트 첫 번째 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손님은 누구시죠? 네, 황수미 가수님이세요. 아, 아주 우리 황수미 가수님도 저희 한국 가요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 먼 곳까지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네요. 네, 네. 어저께 시골에 갔다 오셨다고 근데 왜 아 시골에서 네. 시골에서 그럼 지금 올라오신 네, 거예요? 네. 아 역시 저희 한국 가요 방송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가수님 또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정말 다시 한번 큰 자리라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순서로 우리 황수미 가수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니 아주 멀리서 그냥 오시라고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당 한국 가요방송 위해서 오는 거는 힘들지 않습니다. 역시 다 이렇습니다. 예. 저기 그 한국 가요방송에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셨다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요 시골 갔는데요 네. 엄마가 상을 받은 걸 좀 아시고 용돈을 좀 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아 어머님이 용돈 주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용돈을 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니 까불러 엄마를 갖다가 용돈을 주시고 가야 되는데 어머님이 용돈을 주셨어? 네. 야 그래서 그 90먹은 부모님이 한갑 넘은 자식한테 늘 아야 길 갈 때 차 조심해라 예. 돌뿌리 조심해라 늘 걱정이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예. 예,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께 우리 한국 가요방송을 통해서 감사의 인사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요 사실은 저 옆에 있는 그 조영란 가수를 참 좋아하고요. 아, 예, 예, 또 그리고, 아니 우리 조영란 가수님하고 또 친분이 또 있으신가 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예. 한국 가요방송 대박 나시고
이성대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아. 네,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요. 에이. 이 방송을 통해서요. 저희 엄마도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엄마 용돈 저 주셔서 너무 마음이 허무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선생님이랑 선생님 저를 버릴지는 몰라도요. 사모님하고 저는 선생님하고 두 분 부 우리 조명선 부회장님은 버리지 않고 또 우리 조영란 가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가요 방송이요. 사실은요. 좀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밝아주시면 좋겠어요. 밝아놨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예, 좋은 인상을 봐주시고요. 예, 세계 예.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은 한국 과외 방송이 조그마다고 조금 이렇게 밝게 웃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잘 되길 바라고요. 우리 이성대 선생 저를 이렇게 불려주신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하여튼 한국 과외 방송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수분들도요. 많이 오십시고 그리고 새로 신인 가수들 많이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게 토크쇼 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네, 우리 황수미 가수님께 힘차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주 이렇게 너무 좋으신 말씀 저희 한국 가요방송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우리 황수미 가수님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가요방송은 우리 이성대 회장님이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 분들이 바로 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무대해 주신 우리 가수님들께서 이렇게 밀어주신 덕에 날로 날로 부흥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맞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화이팅 한번 하시죠. 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네, 근데 네네. 그 지금 트로피를 들고 나오셨는데 아 이 트로피가 아주 이게 상당히 이게 그만이 그 예 그겁니다. 예, 예. 조심하셔야겠네 이거. 네, 네. 경호원 같이 이렇게 대동해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대상 여기 가요 대상을 받으셨네요. 네 이승대 선생님이 예, 예. 저기 후보로 주셨습니다. 아 저희 한국 가요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예예 예, 아, 예. 대상을 받으셨네요. 예예 아, 참. 제가 어떻게 저는 이 상을 어떻게 언젠가나 한번 받아보겠지 했는데 우리 황수미 가수님 대상 받으신 것에 대해서 소감이 그날 무지하게 우으셨죠? 기분이 좋으시고요. 네. 엄마가 생각나고요. 네. 아버지가 생각나고요. 네. 사실은 우리 이성대 선생님이 너무 반갑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네 말씀은 그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예, 예. 우리 선생님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국 가요 방송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지금도 이 상을 받은 지가 좀 됐는데, 이 트로피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성대 회장님을 너무나도 극찬을 해주시고,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성대 회장님께서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우리 황수미 가수님한테 이렇게 맛있는 식사라도 어떻게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있었지만요. 아 있었어요. 있었었고요. 감사합니다. 예. 한국 가요 방송 네. 위해서 저한테 노력도 많이 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한국 가요 방송 위해서 선생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시간 있을 때는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예예예.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성대 회장님에 대해서 소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저분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저희가 그 하루 24시간 중에 부족한 시간이 그 저희 이성대 회장님한테는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사석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잠잘 시간도 없어서 사모님하고 잠잘 그 저기도 언제 잤는지 모르겠다고 까먹었다고 이야기를 또 이렇게 예.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예. 아 그만큼 예, 저희 한국 가요 방송이 날로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이성대 회장님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맞죠? 네. 네 예, 그리고 우리 황수미 가수님도
조영남 가수님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으시다면서요? 예예. 예. 인사 한번 나누세요. 따라서 네. 고맙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 후에 엎어져 죽겠습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아유, 저희 이성 회장님이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 듯한, 제가 여기 이 자리 서있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저도 언젠가는 우리 이성 회장님처럼 저 열심히 가수도 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MC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도 우리 이승대 회장님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네. 예, 고맙습니다. 아, 아무쪼록 저희 봄을 맞이해서 우리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멀리 길을 먼 길을 마다마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황수민 가수님, 우리 오늘 무슨 곡을 들고 나오셨나요? 제가 후배님 좋아하시는 가수는 토끼소녀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아, 토끼소녀. 예예. 예. 아유, 제가 그거 저희 어렸을 때 그 토끼소녀만 나오면은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예. 그 토끼소녀 우리 그 대선배님이시죠? 예. 아, 그분 노래를. 아. 자, 그러면 오늘 뭐 한 곡 먼저 하시고, 예, 다음 또 말씀 한번 나누시죠. 괜찮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황수미 가수님의 예. 그 사람 데려다줘 영상강 처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알았으니 그 사람.
애청자 여러분께서 아주 그냥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이 노래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주 한복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에, 이렇게 봄의 햇볕에 에이, 봄의 기운에 하고 너무나 잘 매치가 된 한복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예, 아유, 한복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즐겨 입으십니까? 가끔씩 입고 있습니다. 아, 가끔씩요? 네. 아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복이 이 너무나도 이게 아 이거 다른 사람이 입으면 이거 다른 사람 옷 이렇게 딱 표가 날 것 같아. 예, 우리 황수미 가수님의 한복이라고 딱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좀 아름답고 아름답고 예, 한복의 기품이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게 또 노래를 아주 재미있고 힘있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그 한국 가요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대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성대 회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지도 편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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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노래하시는 게 이 자세나 예, 노래하시는 기풍이 우리 이성대 회장님한테 이렇게 많은 지도를 받으신 모습이 딱 역력히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자꾸 우리 이거 이성대 회장님을 이렇게 예, 너무나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 입이 닳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자 이제 우리 애청자님께서 그냥 못 보내드리겠답니다. 아주 그냥 열기가 아주 너무나 그냥 대단합니다. 그죠? 네. 맞죠? 네네. 네, 다음 곡은 영산강 처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고간장 쌓인 눈 하리 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황소민 가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뭐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새 봄을 맞이해서 우리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겨울이 가고 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잘 하시고요, 어머님, 아버님 떠나가시면은 다시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요, 산소를 만들었는데요, 그 산소에서 지금까지 돌아오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 하시고요, 그냥 전화도 잘 드리고 부모님한테 잘해주시면은 자녀분들이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됐지만은요, 저는 지금도 부모를, 아버지를 못 잊어 하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우리 황수빈 가수님이 우리 아버님한테 이렇게 지금 한 20년 되셨다 그랬나요? 20년 넘었어요. 넘었어요. 네. 아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아버님을 깨끗하게 못 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뭐 또 이유라도 있으신지? 저희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잘하시고요. 네. 아버지가 35세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서 네. 70에 세상을 뜨셨어요. 아,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못 잊고요. 또 엄마도 아버지만 만날 그렇게 하시는데 엄마도 저 앞으로 엄마한테 좀 잘할게요. 아유, 예. 그리고요, 예, 예. 우리 선생님 이성대 선생님, 예, 예. 앞으로 좀 앞으로 또 토크쇼 할 거예요. 네, 예, 예, 예. 예. 우리 선생님 나쁜 눈초리를 좀 보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예. 그 시청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밝게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우리 이성대 선생님께서 물심양면 상당히 많이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뭐 이렇게 우리 애청자분께서 이렇게 이성대 선생님 평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자꾸 염려를 해주시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예,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께 우리 황수빈 가수님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한번 왕림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바쁘더라도 저희 한국가요방송에서 이렇게 연락이 가면 꼭 참석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황수빈 가수님 자, 먼 길에서 오셨습니다. 가시는 발걸음 안내해 가시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참 한국 가요 방송.